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초겨울 날씨는 차츰 누그러져 목요일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다도 안정세를 보여 출조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텐데요. 그러나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 소식이 있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에서는 높은 파도로 인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목요일에도 경고등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평화로운 바다가 낚시객들을 반기는 모습인데요. 해역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보통 들어온 국화도에서는 비교적 높은 파고가 예상되는데요. 더불어 바람도 초속 11m로 돌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을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의 바다도 안정적이겠습니다. 거제도의 최대 파고 0.4m가 전 포인트를 통틀어 가장 높은 편이고요. 바람도 가볍게 불어 출조 떠나기 좋겠습니다. 평온한 바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출조 꽤 원활하겠습니다. 바람과 물결, 수온 모두 조화롭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우럭이나 열기와의 물대가 잘 맞는데요. 울산에서도 물대를 고려해 감성돔이 아닌 다른 어종을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제주 연안에서도 포인트 선정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낚시하기 딱 좋게 바람 가볍겠고요. 물결 역시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돔류를 낚기엔 물대가 적합하지 않아 입질이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